즐겁게 보셨으면 하는 제 메시지고요. 뭐 거창한 어떤 그런 메타포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사실 투명이라는 인물을 접했을 때 사실 부담감으로 이게 저희 제작진이 작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원작에 있었던 그런 김조순이라는 실제 인물을 김원이라는 인물로 바꾸고 순규라는 인물을 가상의 왕으로 설정하면서 우리가 좀 원작에 대한 부담감을 벗고 좀 현대적인 그 메시지를 좀 입히고자 했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대신에 그 포인트는 정말 굿즈란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식상하거나 그냥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같이 이 시대의 왕자가, 이 시대의 군주가 이 정도의 공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놓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메시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좀 그런 감정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대신에 그걸 정치적인 메시지로 그냥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이영의 어머니라든지 모성애라든지 이영의 부성애라든지 이런 걸로 감싸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감정이입하기 쉽게 좀 이야기들을 좀 풀어냈어요. 다행히 작가님들이 잘 써주셔서 초반에 그 부분들이 조금 공감하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